할렐루야! 사랑하는 홈메이드 믿음의 가정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1월, 우리 그 중에서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2023년은 우리가 이 가정예배를 시작하는 한 해로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간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홈메이드 믿음의 가정 함께 찬양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마침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임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네, 지금까지 지내온 이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이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지난주에도 우리 어머니들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한 주 더 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24일 우리 큐티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 한 절의 이 말씀, 한 절의 말씀만 함께 봉독합니다. 4절입니다.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부와 명예와 생명을 얻게 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봉독해 볼까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부와 명예와 생명을 얻게 된다. 사랑하는 홈메이드 가족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큐티 잘 하고 계시죠? 혹시 우리 지난주 우리가 함께 이 홈메이드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실까요? 예, 어제도 기억이 안 났는데 일주일치가. 교만하면 파멸이 뒤따르고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기억나시죠? 우리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살아야 한다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교만이 뭐라고 했었죠? 네, 막 잘난 체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교만은 막 내가 최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하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즉, 너 자신을 너의 주인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온 세계 열방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당연히 부와 명예와 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기억나시죠? 왜요? 이 모든 것들이, 이 그것의 주인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이 지혜의 말씀이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이번주에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마 다음주에 또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평생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경외는요, 존경할 경에 두려워할 외,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여기면서 그분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며, 그리할 때 놀라운 주님의 축복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진짜 겸손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부와 명예와 생명을 얻게 되는 우리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부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서로의 삶을 나누는 나눔 질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나요? 네, 오늘 말씀 그 가운데 있죠? 예,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네, 우리 함께 가족들과 잠깐 화면을 멈추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번엔 우리 두 번째 나눔 질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 위해 내가 갖추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겸손히 사는 것,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혹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홈메이드 믿음의 가정,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가정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살아가 놀라운 축복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사랑하는 홈메이드 믿음의 가정 여러분,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